음악 주세요.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음악 주세요. 무도회장 했다가 쫓겨날 뻔했지. 그분은 흥이 갖고 계시네. 아주 있어요, 흥이. 그동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어. 육아가 원래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제 오늘 잠자리 복불복을 아까 유지태 씨가 재밌겠다고 말했던 진짜? 눈물 빨리 흘리기로 게임을 바꿔봤습니다. 와, 근데 이거 배우들한테는 좀 부담이다. 이거는 좋다. 이거는 아, 동구가 이 게임을 안 해봤구나. 문지르는 거 아니야? 동구 안 해봤지. 동구는 이거 잘할 거야. 1위부터 4위까지 빨리 흘리신 분들께는 실내 출심 하실 수 있는 눈물이 뚝 떨어져야 돼요, 한 방울이. 한 방울이? 네.